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순 메밀면이 물과 메밀만으로 국수로 만들어지기 힘든 이유와 성공의 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순 메밀면이 물과 메밀가루만으로 국수가 만들어지기 힘든 이유는 기술도 없고 끈기도 없기 때문입니다. 미즈마와시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를 따져보면 가수량이 많은 것이 힘든 것이고 적은 것도 못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. 수타로 순메밀면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있는데요. 기술 말고는 딱히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기술을 배우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순메밀면입니다. 보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3일 정도면 배울 수 있습니다. 순 메밀면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지 능숙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. 메밀가루 반과 밀가루 반에 물을 섞어 반죽하면 쉽게 국수가 만들어집니다. 일본어로 도와리소바라고도 부르는데요. 수타소바. 체험교실이나 기술전수 시 가장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함량의 국수입니다. 두 가루의 함량이 같은 비율이라 도와리라고 하며 자꾸 만들다 보면 순 메밀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. 혼자 깨우치는 것은 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확히 깊게 파고드는 성격이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. 초보 시간을 지나 수타 제면에 익숙해지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초보자가 순메밀국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은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할 것입니다. 사실 밀가루 계량도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. 이런 귀차니즘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. 도와리 50%와 주와리 100%는 완전히 다른 국수입니다. 글루텐이 들어있는 쪽이 길고 쭉 뻗은 면발을 가질 확률이 올라가는데요. 초보자가 순메밀면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. 일본에서는 연습 중에 100% 메밀가루를 만져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. 순 메밀면을 연결하는 물 섞기 과정은 날씨와 온도, 습도를 단연간 경험한 본인이나 스승이 정한 가수량이 성공으로 가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. 메밀가루의 상태도 중요하고 말이죠. 초보가 순메밀면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관찰과 꾸준함이 생명이라는 생각입니다. 흔한 말로 성공해본 사람이 또 성공한다는 그럴듯한 말이 생각나는데요. 가령 수타 소바 집의 순메밀면이라면 시그니처 메뉴가 될 잠재력은 충분할 것입니다. 그런데 두 곳 중 만들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이 있다. 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